자, 다음은 AFC 대망의 메인 경기 마이너스 84kg 미드급 타이틀 1차 방어전 블루코너 안상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WGFC의 미들급 간판스타로 자리잡은 안상일 선수는 18전 12승 6패의 전적을 가진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타격이 강점인 안상일 선수는 매 경기마다 화끈한 경기 펼치는 선수로 이번 경기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격투팬들이 기대하는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안상일 선수 84.10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이어 안상일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아시아 미들급 랭킹 1위를 자랑하며 아시아 MMA 미들급의 지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AFC 14대회에서 차이노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KO승을 거두며 AFC 미들급 타이틀 벨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애초에 이종환 선수가 도전자로 예고되어 있었으나 부상으로 무산되고 WGFC의 미들급 대표하는 안상일 선수와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나는 AFC를 대표하는 챔피언이다. 외부 단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싸울 자신이 있다. 아시아 미들급 랭킹 1위다운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재영 선수 84.4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양 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인터뷰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일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대가 없다고 평가받는 강력한 김재영 선수를 상대로 AFC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기 운영 준비하셨는지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오퍼를 받았고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강한 상대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대한 이 대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상일 선수 이번 출사표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격투 팬들이 기대하는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재영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상일 선수가. 일단은 노장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40살이고 앞자리 시작도 바뀌고 이제 격투기 생활도 오래 했고 시합도 오래 한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없었고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제가 이기든 지든 이 자리에서 좀 물러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은퇴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생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선수가 김재영 선수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잃을 거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제가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잃을 거 없는 사람과 시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여러분들 좋은 시합 봐서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영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상일 선수 또한 대한민국 미들급을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매 경기 화끈한 경기 보여주는 안상일 선수를 상대로 이번 대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예, 저는 운동하고 파이터로 살아오면서 지금 MMA 전적이 40전이 됩니다. 40전이면 아마 15년 정도를 프로 데뷔 한 후에 15년 정도를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제가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세 글자가 저를 계속 마음을 붙잡았는데요. 책임감.
저는 파이터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강해지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번 시합보다 강해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상 제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강한 김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FC,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 AFC의 미대급의 챔피언으로서 내일 책임감 있는 건 싸움, 책임감을 담은 싸움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우리 사실 예정되어 있던 이종환 선수와의 경기가 부상으로 무산되면서 사실 조금 급하게 우리 안상희 선수가 또 오퍼를 수락해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안상희 선수에게도 우리 김재영 선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망감이 있네요. 정말 저도 안면이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은퇴 시합에서 저를 만나서 또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저는 이 마음도 되게 소중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니까 정말 프로답게 제가 내일 제 싸움에 책임감을 담아서 안상희 선수를 파이터로서 존중해서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재영 선수 내일 메인 이벤트 WFC와의 교류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AFC 미들급 챔피언으로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리스펙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챔피언으로서 한 말씀 전한다면요. 네. AFC는 격투기 단체입니다. 격투기는 싸움으로 선수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최강 김재영이 있는 AFC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입니다. 저는 그 책임감을 담아서 앞으로 이번에 WG와의 이런 교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로 여러분들께 은퇴하기까지 강해지겠다는 이 말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두 단체의 자존심을 건 WGFC의 도전자 안상일과 아시아 MMA 랭킹 1위이자 AFC 현 미들급 챔피언 김재영이 AFC 미들급의 지존의 자리를 놓고 대결하게 될 내일의 결전을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